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로 이별을 노래하고 있는, 간혹가다 사랑 이야기도 노래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이성혁이라고 합니다. 네, 제목은 지금 청혼하는 거야 라는 곡이고요. 축가 느낌으로 곡을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제목 그대로 청혼을 하는 내용의 이야기의 곡입니다. 미디엄 템포의 곡이고 밝고 약간 동화 같고 아름다운 느낌을 표현하고자 노력을 해본 곡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 스트링 편곡을 받고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그 단장님과 편곡자분들과 이렇게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편곡적인 것들, 그 스트링 녹음에 관련된 것들을 간접적으로나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두고 싶지 않아 나와 함께 매일 눈 뜨지 않을래. 지금 내게 청혼을 하는 거야.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너와 평생을 하고 싶어. 너만 괜찮다면 나와 매일 눈 뜨지 않을래. 처음에 받았을 때 그냥 너무 좋았어가지고, 아, 이대로 나오면 제가 상상했던 대로 예쁘게 편곡을 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실은 이 곡은 제가 직접 결혼식 날 부르기 위해서 만든 곡인데요. 다른 분들도 이 곡을 듣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시고 혹시라도 이렇게 축가를 부르거나 결혼식 날 이렇게 부르고 싶으시다면 많이들 들어보시고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저는 사랑과 이별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이성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두고 싶지 않아 너와 함께 매일 눈 뜨지 않을래. 지금 내게 청혼을 하는 거야.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너와 평생을 하고 싶어. 너만 괜찮다면 너와 매일 눈 뜨지 않을래. 매일